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손예진 강사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What's in my bag 이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손예진 강사는 강의할 때 어떤 걸 들고 다니는지 저의 가방을 탈탈 털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끝까지 봐주세요. 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저는 꼭 이렇게 강의할 때두 개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요. 일단은 컴퓨터 가방이에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장이나 뭐 기업 다른 곳에 가서 강의할 때 강의 자료 연결하는 거. 빔 프로젝트랑 제 노트북이랑 연결할 때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노트북이에요. 이게 노트북 그램입니다.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 울트라 그램 모델인데요. 제가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울트라 그램을 썼었는데,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자료를 만들 때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그램으로 바꿨어요. 이거 바꾼 지도 그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, 요새는 새로 나온 그램 있잖아요. 그램 사이드 모니터? 그게 요새 CF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좀 탐나요. 그거 같이 써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, 우선 이거. 무게가 꽤 나갑니다. 이 컴퓨터가 있으면 무조건 필요한 게 마우스패드랑 마우스입니다. 빨간색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빨간색 제품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. 이두 가지는 꼭 같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죠. 바로 포인터기. 포인터기요.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는데, 제가 다양한 모델을 써봤는데요. 이게 진짜 최고예요. 일단 그립감도 너무 좋고, 이 볼륨 조절도 되고, 그리고 딱 좋아요. 딱 손에 딱 들고, 가볍고, 사용하기 좋고, 건전지 한번 바꾸면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여분의 건전지를 늘 들고 다니는데, 한 번도 강의 때 건전지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건전지를 바꾼 적도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거 고장나도 저는 이거 다시 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요새는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할수 있도록 바로 웹캠을 들고 다녀요. 이 노트북이랑 웹캠, 마이크랑 이 카메라만 있으면 사실 언제 어디서든 제 강의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비대면 강의가 많아져서 작년에 이거 진짜 자주 사용했어요. 이거 저는 그냥 당근에서 중고로 9만 원 좀안 되게 사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휴대폰이랑 녹음할 때 필요한 마이크. 그리고 이게 비대면 강의할 때도 마이크 이걸로 써도 좋거든요. 이어폰 아니면 이 마이크를 쓰는데요.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진짜 필수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, 여러분. 이거 진짜 필수템. 이거는 노트북과 그 기업 외부에서 연결할 때 필요한 HDMI 선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가 있어요. 물론 그 교육장에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이 HDMI 선이 잘 나와 있는데요. 좀 열악한 곳은 이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늘 가지고 다녀요.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좋겠죠? 또 하나는 바로 노트북 거치대. 이거 진짜 좋은데요. 이게 좀 무거워요. 단점은 무겁다는 거. 그렇지만 우리가 거북목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많이 하고 또 책도 보잖아요. 저도 외부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 자주 하거든요. 그럴 때 필수템. 이렇게 노트북 깔아놓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목이 좀 편안해지면서 작업을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노트북 충전기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. 이거는 USB 허브예요. 노트북에 USB 꽂는 게두 개밖에 없어서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이 USB 허브 4개까지 꽂을 수 있는 거. 저는 지금 쓰고 있지만 카메라도 늘 들고 다녀요. 제가 유튜브다 보니까 저의 일상을 이제 영상 컨텐츠로 남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영상을 남겨야 할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 카메라를 꼭 들고 카메라를 노트북으로 옮기는 이 SD카드 연결 젠더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여분의 건전지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방이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 컴퓨터 가방 What's in my bag을 보여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개인 가방인데, 컴퓨터 가방만 들고 다니면 너무 투박하잖아요. 저도 얼굴도 봐야 되고
화장도 좀 고쳐야 되고 하니까 늘 이렇게 편안한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닌데요. 이거는 토리버치 브랜드의 가방이에요. 되게 크고 열려있고 막매기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자주 메고 있습니다. 제가 다른 가방도 많이 써봤는데 일단 튼튼한 게 좋고요. 그리고 막 비싸고 막 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패브릭 또는 이렇게 막 써도 되는 소재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열려 있어야 돼요. 닫혀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저는 가방을 막 이렇게 깔끔하게 드는 편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 가방이 저한테 딱 좋아요. 제가 들고 다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암 케이스.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늘 명암 케이스에 명암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파우치. 이것도 약간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죠. 저는 이동 시간이 많을 때는 차에서 하거나 좀 교육장에 일찍 도착해서 메이크업 할 때도 많거든요. 그래서 파우치가 항상 늘 가지고 있고요. 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보석함이, 미니 보석함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짜자잔. 보이세요? 제가 늘 이렇게 오늘 보석을 차는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. 그래서 강의할 때 아 맞다 오늘 귀걸이 또 한 것 같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방 또는 차에다가 이런 함을 꼭 넣어놔요. 제 차에도 막 시계 한 개 정도 꼭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뭐 고가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저 사실 이 시계 진짜 오래 썼어요. 사실 가죽이 다 까졌네 지금 보니까. 이제 좀 버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이거는 마크 제이콥스에서 그냥 구매했던 검정색 시계고요. 이런 게 무난하게 매기가 참 좋아요. 어떤 자켓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가 의외로 손목이 좀 얇아서 이런 게 좀 잘 어울려요. 얇은 시계. 왠지 우리 시계 딱 차면 뭔가 좀 지적해 보이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좀 차고 그리고 강의할 때 실제로 시계를 봐요. 그래서 휴대폰보다는 시계를 보면서 이제 강의하는 시간을 맞추거나 쉬는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시계가 필수입니다. 그런데 제가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시계는 늘 이렇게 가방에 넣어놓고요. 또 이렇게 4개 정도 세트되는 귀걸이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자켓 컬러나 뭐 재질에 따라서 그날그날 귀걸이는 그냥 가방에서 바로 골라요. 제가 뭐 보석을 엄청 좋아하거나 잘 매는 타입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자주 착용하는 거 이거 4개 정도 해가지고 일단은 전 마크 제이콥스 게 좀 많네요. 마크 제이콥스 귀걸이가 있고 또 토리버치 귀걸이 있고 이거는 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맞춰주셨던 귀걸이 이거 되게 좋거든요. 이뻐요. 잘 어울리고 로즈골드. 그래서 약간 컬러별로 있어요. 골드, 로즈골드, 실버 이렇게 갖춰놓고 있고 제가 제일 많이 매는 귀걸이 중에 하나가 이거는 스와로브스키 거 같아요. 예전에 선물 받은 거. 포인트 주기 좋죠.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촬영일 때는 너무 튀는 큐빅이나 이런 보석 말고 그냥 진주 귀걸이 하거든요. 그래서 진주 귀걸이도 많이 써요.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거 필수템일 거예요. 전 이거 되게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보석함 들고 다닌다. 그리고 당연히 들고 다녀야 되는 외장하드. 지난번에 외장하드 시게이트 거 소개해드렸죠. 저는 지금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. 항상 이 대기용으로. 이거는 메인용으로. 그리고 장바구니가 제 가방에 늘 있어요.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거 되게 저렴하게 몇천 원 주고 샀는데 이게 펼치면 가방이 되게 커지거든요. 이게 뭐 꼭 잠글 때 아니어도 무거운 거 들 때도 요만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 접어가지고 그냥 막 접어요.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려요. 짜자잔. 그러면 가방에 쏙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요걸로 무거운 거는 다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라식을 해가지고 눈물 용액이 필수예요. 그래서 눈물 용액을 이렇게 항상 여러 개 들고 다녀요. 건조해서. 그 다음에 치실 필요하고 일회용 세정티슈인데 이거는 제가 막 그 출장 가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다 놓여 있잖아요. 그런 거 많이 챙겨와요. 저만 그런가요? 호텔 가면 어메니티 같은 거 다 챙겨오고 이것도 챙겨와서 잘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비타민. 비타민을 하루에 저거 두 개씩 먹는데 좀 밀리면 가방에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잇을 늘 들고 다닙니다.
제가 포스트잇을 쓰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하루에 뭐 계획 같은 것도 딱 작업할 때 저기다 딱 쓰고 오늘 할 일 이렇게 딱 적은 다음에 다 하면 이렇게 쑥쑥 줄거가지고 끝내는 그 보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포스트잇은 제가 있는 공간에 어디든지 있어요.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. 그리고 요새는 건조하니까 이 립밤이랑 립스틱, 립글로즈 이런 걸 좀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고요. 그리고 펜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은 딱 이 두 가지. 이거 하나는 제 친구가 예전에 직접 선물해 준 거야. 여기 보면 영어로 예티튜드라고 박아줬어요. 이렇게 새겨줘가지고 특별한 날, 어떤 계약을 하는 날 있잖아요. 그럴 때 이걸 꼭 쓰고요.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막 쓸 때 펜은 이거예요. 이게 정말 그립감이 좋아서 뭐 쓸 때 느낌 좋아. 그리고 가끔 머리 이렇게 뽕 세우거나 이렇게 잔머리 정리할 때 필요한 이 미니 핀 이런 거 좀 여러 개 두고 다녀서 예를 들어 오늘같이 또 촬영하는 날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해놔요. 그러면 약간 여기가 좀 올라가면서 더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손예진 강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강의할 때 뭐 어떤 거 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손예진 강사에 이런 거 궁금해요 하는 것도 남겨주세요.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